Let me tell you how I made a leave with me. Conversation and Hennessy. Shaking that ass on the floor. Bumping and grinding that pole. The way she's grinding that pole. I think I'm losing control. Shake that ass for me. Shake that ass for me. For me. For me. Shake that ass for me. Shake that ass for me. 안녕하세요, 젤라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그쵸? 저는 지금 베트남에 있는 나트랑이라는 데에 와 있어요. 인스타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젤라 2세가 지금 뱃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이랑 다르게 피부가 지금 흉도 되게 많고 좁쌀여드름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정말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제가 진짜 심했을 때 사진을 몇 개 띄워드릴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데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영상 촬영도 못하니까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로아가 엄마 이제 열심히 일하세요 하고 피부를 많이 돌려줘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에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로레알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저 호텔에 팔찌예요. 호텔에 있을 때 꼭 차야 되는 팔찌 이해 부탁드릴게요. 통할 만큼만 이렇게 정말 소량만 여기 모공 제가 이쪽 모공이 피부가 뒤집어지면서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선 기능이 있는 UV 차단 기능이 있는 프라이머예요. 퍼프는 에스쁘아 퍼프고요. 나는 메이크업 잘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살짝 광이 나면서 톤업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거 사용해주시면 얼굴도 살짝 톤업이 되면서 예쁜 광도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광이 필요한 부분에만 올려줄 거예요. 광채 프라이머예요, 광채 프라이머. 그리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컨실러, 딥베이지 컬러예요. 이걸로 이런 흉들을 좀 가려볼게요. 제가 평소에는 얼굴에 컨실러를 잘 사용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고 나서는 커버력 있는 파운데이션도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이마도 이렇게 컨실러를 얹어놓은 상태에서 조금 방치를 해야지 픽싱이 되거든요. 그래야 파운데이션을 얹을 때 이게 덜 밀려요. 덜 지워지고 컨실러가. 이번에 헤라에서도 거의 26호 정도의 어두운 톤의 파운데이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쓸까 했는데 이게 제가 임신하고 나서 거의 5개월 동안 태닝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만 칩거하다 보니 피부가 굉장히 많이 밝아졌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이게 VDL이고요. 이게 헤라 31호. 이게 25호. 이 호고 바로 위에가 25호거든요. 이렇게 헤라 31호랑 25호를 믹스해서 사용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제 피부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보통 한국인 친구들보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정말 인종차별적인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시커멍둥이 아니면 깜댕이 그리고 여기가 좀 까매요. 더 떼꼈다고 무릎이랑 여기 떼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상처를 많이 받고 때타올로 진짜 빡빡빡빡 매일 밀 정도로 막 치약도 발라보고 레몬도 발라보고 별걸 다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상처를 받고 말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외모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중 하나가 하루에 한 번씩 팩을 했는데 마스크팩을 그래서 그런지 얼굴 톤이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오는 화이트닝 제품들이 정말 좋아요. 진짜로 시술을 안 해도 얼굴 톤이 한 톤, 두 톤씩 밝아질 정도로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계속 그런 제품들을 쓰다 보니 얼굴만 좀 많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손도 제가 태닝을 하는데 손은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정말 자주 씻어요. 그러다 보니 몸색이랑 손색이랑 좀 달라요. 그리고 손도 이제 화이트닝 제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랐기 때문에 손도 많이 하얘진 편이에요. 근데 몸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어두워요. 배랑 허벅지는 진짜 완전 어두운 피부톤이거든요. 그래서 제 몸 피부톤에 맞추면 그게 블랙페이킹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제 얼굴 피부톤에 맞추면 화이트워싱이라고 또 말이 나오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전에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얼굴까지 같이 태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피부가 너무 많이 상하고 여드름 트러블도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거를 영상 찍을 때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원래 몸이 어두워서 몸 색깔에 얼굴 색을 맞춥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픽싱이 됐으니까 파운데이션을 얇게 올려줄게요. 반반 섞었는데 컨실러 컬러랑 잘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커버력도 좋고 평이 다른 유튜버분들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분들이 아닌 외국분들이라고 저는 말을 해야겠죠? 외국분들이 한국 사람들의 피부톤에 대한 인식이 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현아라는 한국 가수분을 아세요? 현아라는 정말 피부가 뽀얗고 예쁜 한국 가수분이 계신데, 그분은 혼혈이 아니에요. 원래 토종 한국분인데 피부가 그렇게 정말 백옥같이 하얗죠. 그리고 한국에 또 이영애 씨라는 배우분이 계세요. 이영애 씨도 정말 피부가 백옥같이 하얘요. 정말 많아요. 사실 한국도 피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옛날부터 미의 기준이 밝은 피부톤, 하얀 피부톤, 백옥같이 하얗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정말 하얗고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하얗고 앵두 입술에 쌍꺼풀 진해가지고 눈 크고 코도 오똑하고, 이게 미의 기준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친구는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진짜 남자친구들이 그 친구 학교길에 집까지 막 뛰어서 따라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항상 친구들이 못됐겼다, 뭐 깜댕아, 뭐 아프리카 시컴드이, 이렇게 너희 나라로 가라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옛날부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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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하얀 피부가, 백옥같은 피부가 평균이었어요. 기준, 미인의 그 기준이었고, 지금은 어두운 피부이신 분들도 많은 호감을 갖고 인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효리 씨가 제 롤모델이에요. 한국인 롤모델. 정말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그리고 혼혈이시긴 하시지만 윤미래 씨는 이제 아버지가 그쪽에 혼혈이신데, 윤미래 언니 노래 중에 검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연예인이 이제 어렸을 때 되셨는데 혼혈이기 때문에 피부도 어둡고 머리도 이제 약간 꼬꼬수슬꼬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송국에서, 이제 소속사에서 계속 감추게 했대요. 밝은 파운데이션을 써야 하고 머리도 펴야 하고 약간 그런 걸, 그런 어두운 피부로 인해 겪었던 그런 차별들에 대한 그런 노래인데, 이렇게 말하면 되나? 약간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미의 기준이 밝은 피부톤이었고, 지금은 제시님, 뭐 태닝을 하시기도 하지만 토종 한국분이신가? 미국에 살다 오시긴 했지만 하여간 제시님도 있고, 어두운 피부로 이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도 굉장히 미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밝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어두운 피부를 태생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 토종 한국인인데, 그리고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많아서 태닝도 너무 보편화됐고, 길거리 나가면 저처럼 어두운 피부이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뭐 핑크톤, 옐로우톤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도 나뉘어요. 같은 21호지만 핑크톤 21호, 옐로우톤 21호 이렇게 나뉠 정도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K뷰티 영상을 만드시는 외국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K뷰티가 워낙에 트렌드잖아요. 인기가 많고, 그분들이 한국에 조금만 거주하셨다면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굳이 저 때문은 아니고요. 한국에 그런 스펙트럼이 많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몰라서 뭐 나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문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한국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저도 뭐 서양에 나가서 뭐 그쪽에 나가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이 몸은 원래 제 피부톤입니다. 저는 이제 5개월 동안 태닝을 못했으니까 이게 지금 저의 내추럴한 피부톤? 사실 저도 제 내추럴한 피부톤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제 어렸을 때 그 놀림을 많이 받았을 때 그 피부톤이거든요? 지금이 훨씬 밝죠. 저거보다. 근데 또 태닝을 하면 태닝했을 때 또 어두워져요. 그리고 또 태닝을 안 하면 밝아져요. 여러분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저의 내추럴한 피부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그걸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한국 사람이라는 조건 하에 피부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넌 한국 사람인데 오, 한국 사람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막 말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조금 한국 분들한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앞뒷말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가끔 왜 꼭 한국인이라서 라는 그 단어를 꼭 붙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지금은 2019년이잖아요 욕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거는 제가 필터링을 좀 걸어놨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제 댓글창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롭게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저도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저의 마음, 유리멘탈과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필터링을 어느 정도 해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 영상에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충고해주신 부분들 그리고 알려주신 부분들 사실 저에겐 정말 큰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도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외국인분들이 많이 보시고 이걸 저도 이제 너무 높은 자리까지 와버렸구나. 제 기준에 사실 저보다 훨씬 높은 분들이 많지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라는 이 무게가 정말 크구나.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인종차별이란 피부색보다는 정말 인종적으로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노출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이제 경고하지 않고 발포해서 사살했다.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대부분 한국인들이 입는 인종차별? 그런 게 되게 많이 뉴스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저조차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로 사실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피부톤이 어두운 친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어떤 분이 저는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 피부 컬러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 쉽게 뱉는 말들이 인종차별적인 말들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너무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다이렉트를 정말 많이 해요. 언니로 인해서 젤라님으로 인해서 제 피부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다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제 트라우마를 좀 이겨낸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 피부를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중간을 찾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너무 야 너는 인종차별자야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그리고 그러면 저도 알려줄게요 영상 그런 이런 거는 인종차별적인 이슈가 있다 라고. 어때요? 사실 누군가로 인해 인생에 교훈을 얻는다는 건 정말 너무나 큰 재산이에요. 이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신 많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인종차별적인 행동이야 라고 해주신 부분을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저한테 잘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안 하셔도 알아듣거든요.
저도 의도한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저도 한국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영상을 내가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내가 한 말들을 다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여러분들이 나를 조금 그래도 이해해 주실까? 내 진심이 닿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에요. 내가 뭐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아 그래 이 친구가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본인의 그런 목적이 있구나를 알아줄까라는, 제가 말주변이 조금만 더 좋고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영상으로 상처를 받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화가 나시고 하시지 않았을 텐데, 제가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해볼게요. 좀 붉네요. 붉어요. 붉은기가 좀 있어요. 이거는 미디엄 베이지 컬러예요. 두톤인가 밝은? 이걸로 눈 아래를 밝혀줄게요. 이거는 많은 외국인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여기에 파우더 처리를 안 하는 거야? 그게 필요 없어? 라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양의 컨실러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조금 더 얇고 가볍고 그렇지만 커버력이 강한 그런 메이크업을 선호해요. 그리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되게 선호하는? 요즘은 매트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촉촉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물광 피부라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 그런 메이크업법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많은 컨실러를 사용하는, 많은 양의 컨실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대신 저는 컨실러를 많이 사용하고 파우더로 살짝만 눌러주죠. 워낙에 건성이고, 한국은 건성, 복합성, 지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피부 그 타입에 따라 지성이신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얼굴이 먹어버리거나 뭐 기름이 올라와서 쉽게 무너지거나 뭐 이렇게 지워지거나 쉽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밖에서 수정 화장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렇게 여기를 베이크드 해버리면, 베이킹 해버리면 나가서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얼굴형이나 선호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게, 저도 서양권을 살다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베이킹을 하면서 이런 입체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랑 이쪽을 이렇게 밝게 베이킹을 해주고 이쪽을 이렇게 들어가 보이게, 광대뼈를 더 이렇게 도드라 보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방법이라면, 한국은 얼굴이 갸름하고 동그란 라인으로 떨어지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광대를 오히려 죽이고 턱라인도 쉐이딩으로 이렇게 어둡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렌드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나 서로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얹어주고 눈 아래랑 깔아놓은 파운데이션이 좀 붉은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주면 그 붉은기가 조금 중화돼요. 원래 사용했던 스펀지로 경계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에 입체감이 살죠. 이거는 오히려 한국분들이 왜 이렇게 해요 언니? 라고, 왜 이렇게 해요 젤라님? 이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이거는 얼굴의 윤곽을 굉장히 많이 살려줍니다. 컨실러가 도포되어 있지 않은 면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블렌딩하면서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 위에 로랄메르시의 파우더로 살짝만 잡아줄게요. 여러분들의 방법이라면 이 파우더로 여기를 베이킹을 하고 여기를 탁 베이킹을 해서 싹 잡아주는 그런 걸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막 크랙이 가요. 얼굴에 기초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오늘 브러쉬는 제가 자주 쓰던 브러쉬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미니 브러쉬로 여행을 오면서 챙겨왔어요. 제가 브러쉬를 진짜 엄청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PTC의 가장 큰 브러쉬로 이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를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겉은 뽀송하지만 속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파우더라서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복합성이신 분들은 부분 부분만 파우더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사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만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많이 얹으면 크랙이 가기 때문에 눈두덩에 섀도우 처리하기 전에 소량의 파우더를 얹어주시면 발색이 더 잘 되는데,
혹시나 너무 많은 양의 파우더를 얹어버리면 발색이 훨씬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소량만 살포시 얹어줘야 돼요. 저는 이쪽에 코 쪽이 주로 기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코 쪽은 한번 꼭 잡아주고요. 위는 하이라이터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살짝 잡아주고, 턱 라인은 제가 많이 만져서 손으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요즘에는 눈썹 그릴 때 베네피트 요 두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펜슬 뒤에 브러쉬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썹 라인을 살짝 정리해준 후에 저는 눈썹 라인, 바깥 라인을 따라서 먼저 이렇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눈썹. 와, 진짜 3,000명, 5,000명일 때 그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혁이님한테, 자기야 내가 10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왜 내가 벌써 60만이 되어 있지? 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많이 모자르고,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처럼 저는 아직 많이 모자른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보답하고 싶은데, 그래서 팬미팅을 하고 싶었는데 로아가 생겨버려가지고 너무 급하게 계획을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팬미팅도 미뤄주고 제가 로아를 낳으면 팬미팅을,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실지는, 사실 유튜브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내가 갑자기 유튜브가 제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랑,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이 영원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정말 커요. 그 60만 구독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을 모두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 전 앞전 영상 때문에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나를 조금이라도 덜 미워하실 수 있을까? 왜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든다는 건 사실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아, 얘가 별로 호감은 아니지만 이런 의도로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게끔 저도 정말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인종차별자도 아니고요. 어렸을 때 저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같이 같은 상처를 받는 친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막 그 친구들이 젤라 언니 영상 보고서, 젤라님 영상 보고서 친구들이 제 피부가 부럽대요 라고 오는 그런 정말 뿌듯한 메일들도 많거든요. 다이렉트나, 그리고 요즘에는 인도나 베트남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봐주시는데, 그분들도 저한테 자기 피부색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유튜버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할게요. 컨실러, 요거 우리 아까 썼던 컨실러로 라인을 살짝 정리해줄게요. 또 한 가지는 젤라가 어두운 피부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런 댓글들과 뭐 어떤 유튜버분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는 아시다시피 밝은 피부톤의 스펙트럼의 파운데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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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로 홀리카 홀리카처럼 저랑 콜라보를 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사실 이번 연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헤라 제품이 어두운 컬러가 나왔듯이 로드샵에서는, 한국 로드샵에서는 보기 힘든 컬러였지만 제가 홀리카 홀리카 파운데이션을 한 5차례 정도, 6차례 정도 완판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한국에 어두운 피부이신 분들이 많고 어두운 피부를 선호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에는 좀 많이 어두운 피부톤의 그런 파운데이션이 나온 것 같아요. 한국 로드샵에도 정말 뿌듯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쿠션도 하나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콜라보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는 밝은 파운데이션을 많이 만드시고 많이
내세요. 그러면 유튜버들한테 광고 해달라고 연락을 하겠죠. 그 리스트를 뽑았을 때 저는 일단 제외해요. 왜냐면 피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저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다른 밝은 피부이신 유튜버분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다 주겠죠? 제가 만약에 돈을 벌 거였으면 이 어두운 피부를 완벽하게 밝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만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면 광고는 훨씬 더 많이 했겠죠. 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이번에 그 라네즈도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이제 해외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한테 의뢰를 주셔가지고 했던 건데 한국에서 못 구해요, 그 쿠션. 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분들이 정말 많이 원하셨는데 제가 요청을 라네즈에 드렸는데도 한국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콜라보해서 지금 준비, 두 가지 컬러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콜라보하는 것도 정말 예외적인 일이에요. 작년에 다행히 홀리카홀리카 그 파운데이션 콜라보한 게 잘 돼가지고 또 하자고 하시는 거지, 쿠션을. 그게 만약에 안 됐으면 저는 계속 이 파운데이션 쪽은 광고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밝은 피부톤 메이크업도 조회수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피부로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런 오해는, 어두운 피부로 돈을 벌려고 젤라가 일부러 어두운 블랙페이킹을 하고 있다, 인종차별자다, 이런 오해는 조금 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의 자유고 제가 뭐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눈썹 결을 살짝 살려줄게요. 참 아쉽죠. 제가 영어권에 영어를 잘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참 아쉬워요. 자, 이제 눈화장을 합시다. 이런 브러쉬가 있네요. 피치시 미니 브러쉬인데 이런 모양의 호수가 안 적혀 있어요. 이런 브러쉬로 아이 팔레트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컬러 베이스로 깔려있는 이것도 피치시네요. 광고는 아니에요. 이 컬러, 베이스 컬러로 이게 하나만 들고 다녀도 눈화장 기초부터 조금 화려하게까지 하기 좋아가지고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눈두덩이에 먼저 올려주고 눈썹 뼈까지 저는 항상 아이홀을 강조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같은 컬러로 눈 아래쪽도 같이 얹어주세요. 아이 메이크업을 그렇게 막 강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빈 브러쉬로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빈 브러쉬로 경계 한 번만 풀어줘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이. 풀어준 브러쉬를 요 어두운 컬러 있죠? 요거, 세 번째 거. 요걸로 살짝만 이렇게 덜어가지고 아이홀을 강조해줄게요. 이렇게. 되게 아이홀이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눈썹 뼈, 만져보면 눈썹 뼈 밑에가 있거든요. 살짝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해주시면 됩니다. 눈이 조금 더 깊어 보이게끔. 같은 컬러로 정말 최대한 덜어가지고 요 라인 있죠? 코 라인. 저는 코가 살짝 긴 편이기 때문에 요 아래를 이렇게 쉐이딩해서 죽여주는 편이에요. 코 입체감을 좀 더 살려주고 콧대 음영을 조금 더 줘서 코가 확 앞으로 발사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이거 근데 코 쉐이딩하기 되게 좋네요. 엄청 편해요. 코 기신 분들은 여기 한번 딱 끊어주면 코가 더 짧아 보이거든요. 전 항상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입술 아래쪽도 음영을 줘서 조금 더 입술 이 안쪽이 들어가 보이고 더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게 전체적으로 줍니다. 요즘은 옛날엔 여기 밑에만 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고 있어요. 오늘은 요게 아마 한정판일 거예요. 나스 하이라이터 요거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구매할 때 한정판이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눈썹 뼈나 콧대, 코끝, 턱끝, 근데 강조할 만한 곳들? 그런 데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썹뼈, 콧대, 코끝, 입술산 위에 이런 데. 베네피트 제품이죠? 여기에 있는
이 훌라랑 쿠키랑 믹스해줬어요. 동생이 제 화장품에 그렇게 관심이, 욕심이 많이 없는데, 그리고 제 동생이 제 동영상을 안 보거든요. 다른 분들 동영상을 봐요. 유튜브 메이크업 제가 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랬다가 그분들이 좋다 그러면 낼름 가져가더라고요.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쵸? 이런 예쁜 비미 빵 생깁니다. 이마 믹스했더니 더 예쁜 거 한 번 더 얹어놓는데 위에 얼굴에 광이 빰빰나게. 나는 임신을 계획했고 뭐 엄마가 되는데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진짜 호르몬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람이 되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우울하게 변하고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힘듦이었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유난히 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도 막 엄청 맨날 일에만 매달려서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무기력증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입맛 강은 좀 죽여주는 게 좋겠어. 너무 얼굴이 관광하는 것 같아서 입술을 발라줄게요. 노 아더스라는 컬러예요. 노웨어 파워 매트. 이런 파워 매트한 팝한 핑크 컬러를 정말 바르고 싶어서 이런 컬러만 거의 가져왔어요. MLBB가 너무 오랫동안 유행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이제. 이거는 맥의 립 라이너예요. 라인을 이틀어 내려서 입술에 볼륨감 있어 보이게 잡아줄게요. 한 번 더 브러쉬로 입술 경계선을 풀어주면서 올려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스틱 있죠? 하이라이팅 스틱 이걸로 입술 선이 이렇게도 살짝 얹어서 이거 손앤바 트루 아이라이너. 이게 2년 전에 산 건데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걸로 반대쪽도 피치씨의 뭉툭한 아까 립 이거 해줬거든요. 이걸로 이걸 닦아내고 요 어두운 요 컬러로 라인만 덮어줄게요. 나는 아이라인을 그리는데 아이라인이 끝 처리가 깔끔하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덮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요 라인이 처리가 되거든요. 같은 컬러로 밑트임을 살짝 해줄게요. 눈 아래에 음영을 눈 아래를 밑트임을. 아, 렌즈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렌즈를 바꿔봅시다. 많은 분들이 외계인 같다고 이 렌즈를 싫어하시는데 저는 왜 이 렌즈가 항상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 투명 마스카라예요. 이걸로 최대한 덜어내서 눈썹 결을 이렇게 살려줄 거예요. 이쪽. 뾰족뾰족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눈 아래 점막 라인 있죠? 요거는 헤이미쉬 제품이고요. 이게 원래 아이섀도우인데 저 컨실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컬러가 코랄릭 베이지인데 이 눈 밑 점막을 살짝 밝혀서 눈의 라인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블락 컬러로 끝도 뾰족하게 잡아줍니다. 우리 여기 이중턱 이것도 잡아줄게요. 뷰러는 시세이도 제품인데 경선이가 이것도 1년 전에 선물해줬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 마스카라는 이거. 이거 잘 안 지워져가지고 많이 뭉치고 그래서 잘 안 썼는데 짐을 막 급하게 챙기는데 마스카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가져왔습니다. 마스카라로 아래 속눈썹을 먼저 뿜뿜하게 살려주고 위에 속눈썹도 살짝 올려주고. 아,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생각하면 진짜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젤라야 나약해지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메이크업 촬영하기까지가 일단 피부도 진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오늘도 촬영하기 전에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싱숭생숭하고 남편이 왜 그래? 왜 기분이 안 좋아? 이래서 자기야 나 메이크업 촬영 못할 것 같다고 막 이랬었는데 나 너무 기분이 이상하다고 어쩔 수 없는 유튜버인가 봐요. 해내고 마네요. 속눈썹불 요거는 이렇게 요 속눈썹 찍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요즘에 많이 팔아요. 올리브영에도 많이 팔고 이거는 세포라의 그 속눈썹 세트에 들어있던 거거든요. 여기 들어있던 거다. 요 속눈썹 세트에 많이 파니까 그런 거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똑같습니다. 속눈썹 붙였고요.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뭘까요? 눈 앞에 광. 이런 뭉툭한 총알 브러쉬로 경계를 살살살살 풀어주면 귀걸이를 껴줍시다. 다 했어요.